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동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 무비는요, 잔잔한 여운이 오래 남는 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입니다. 부모님의 별거로 떨어져 지내는 형제 고이치와 류노스케. 그들은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느 날 형 고이치는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새로 개통하는 고속열차의 상하행선이 처음으로 교차하는 순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고이치는 친구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동생 류노스케 역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동참하죠. 각자의 소망을 품은 7명의 아이들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요.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아이들은 과연 무사히 소원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따뜻한 희망 메시지. 배우 김동영의 버킷무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입니다. 제가 좀 약간 힘들고 지칠 때 이 영화를 봤었거든요. 봤는데 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너무 약간 내가 좀 약간 때묻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힐링이 좀 됐었습니다. 그 감독님 스타일 영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가족을 약간 그리는 영화들. 너무 다 하나같이 조미료 안 친 음식 먹은 기분. 뭐 많이 안 했는데 되게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 되게 평양냉면 같은? 슴슴한데 맛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가 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너무 제 마음이 좀 되게 힐링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그 주인공 고이치랑 류노스케랑 진짜로 형제 관계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잘했나에 대한 생각도 들고 감독님이 진짜 노력하시고 찾아서 진짜 캐스팅을 하셨구나에 대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 제가 이 영화에서 뽑은 명장면은요, 친구 일행들이 그 고속 열차를 보기 위해서 계속 여정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 한 명이 이탈하게 되는데 친구들하고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알아? 東さんへ 오마쿠산だったつね。 제 데려다 주는데 마침 집 앞에 할머니가 서 계셨는데. 오마쿠산, 시작해. 아, 오바짱, 곤방와. 거기서 이제 할머니께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 상황에 되게 소소한 기적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장면을 뽑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기적들이 조금씩 모여서 그렇게 보면서 그 별별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저도 약간 어렸을 때 그냥 제 꿈은 운동을 워낙에 좋아해서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연기라는 거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 싶은 분들이 이 영화를 딱 보시고 끝나시면 딱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 김동웅의 버킷 무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의 새 영화 독전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